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로그인입니다. 저는 오늘 경치 아름다운 청도군 매점면 남양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소형 농지를 포함한 작은 임야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토지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 위치는 청도군 검천면 소재지와 청도군 매점면 소재지에서 승용차로 약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길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마을 길을 따라서 들어오시다가 이 토지 쪽으로 약 200m쯤 폭 4m 도로를 들어오시면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이 토지가 앉아 있는데요. 이 토지 입구까지는 차량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넓은 마을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토지에서 아래쪽으로 또는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매우 뛰어난 그런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로 들어오는 입구 길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앞쪽에 보이는 이 도로가 오늘 매매하는 토지에 속한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입구를 포함해서 안쪽에 지금 천막이 하나 쳐져 있고요, 안쪽에 카라반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 토지의 모양은 정사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도 매우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도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주택을 지으실 때 금폐율 40%를 적용받는 시골 토지 중에서는 가장 효율성 높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일전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의 압박으로 토지 소유자분께서 이 토지의 매매 가격을 대폭 낮추신 관계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 매매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보고 계시는 카라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카라반도 필요하시면 포함해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라반은 매매 시에 필요하신 경우에 별도의 가격을 협의하시면 되겠고요. 또 앞에 보이는 폭 3m, 6m 정도 되는 기성품 천막은 이 토지에 포함해서 넘겨드린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먼 산 능성이 아주 길게 펼쳐져 있고요. 또 이 토지 앞에 굉장히 낮은 구릉지의 토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건축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토지에서 이런 좋은 조망이 방해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한 필지의 농지와 네 필지의 작은 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토지를 합해서 매매가 되겠는데요. 전체 토지의 평수는 290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 170평, 56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임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보시는 것처럼 기초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석축으로 이 경계 지점에 뒤쪽을 잘 쌓아 놓았고요. 또 토지의 측면 쪽은 위협적이거나 불안하지 않는 그런 완만한 높이의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처럼 이 토지는 전체적으로 토목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평탄 작업이 거의 이 토지 전체가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인입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값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는 지금 현재 생활 용수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 조금씩 물을 끌어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오셔서 사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곳에 주택을 지으실 경우에는 당장은 지하 관정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부담은 가져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는 신축 전원주택 그리고 펜션 그리고 카페 등 많은 주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이 연명으로 청도군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머지않은 날에 청도군 상수도가 이 토지 안으로 인입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야에는 농막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임야와 소형 170평의 농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지 부분에 농막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들어오는 입구 길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폐수를 빼내시면 건축이나 농막을 놓고 정화조를 설치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앞쪽 가장자리 쪽에 아주 큰 바위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 되겠습니다만 드러내셔서 치워도 되겠지만 그대로 두셔도 조경석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에 주변에 전원주택 그리고 농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유해 환경 시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말 농장 또는 전원주택지로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봄날 같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아주 가을 구름처럼 둥둥 떠 다니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주변 자연 경관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아름답고 또 숲으로 사여 있는 모습들 아주 싱그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이 토지의 주인분께서는 처음 토지를 구입하시고 또 뒤쪽에 도로 연결을 하시고 뒤쪽에 석축, 사코, 전기 넣으시고 그리고 이 토지 전체 평탄 작업하시고 하시는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용들은 지금 전부 생각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처음 나왔던 금액 대비해서 약25% 정도 가격 인하에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 토지, 환경 좋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시설들 나쁘지 않는 이런 좋은 위치의 토지는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토지에 농막 놓으시거나 전원주택 지으시고 전원 생활 하신다면요. 들어오는 길 너무 좋고요. 또 주변에 유해시설, 혐오시설 전혀 없는 위치이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면서 지내시기에는 너무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청도군 매점면 남양리에서 토지 매매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더 좋은 매매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